안녕하세요. 생화 수목화 그리는 운초 갤러리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것은요, 원단 가방입니다. 자, 디자인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일요일인데 갤러리에 나왔답니다. 왜냐면 추석 전에 작품이 완성되어서 본인이 좀 가져야 될 일이 있대요. 그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추석 전에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목으로 글을 써야 될 일이라서 제가 쓰다 보니까 너무 집중을 했는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라 그래서 아니다, 잠시 쉬었다 가자 싶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린으로 작업해 놓은 작품이 하나 있어서, 아, 이 색깔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하던 일 멈추고 이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쉬는 시간에. 그랬더니 조금 여유가 생긴 듯해요. 늘 하는 일이긴 하지만 주문된 작품들을 할 때는 신경이 무척 쓰이는 일이죠. 그래서 조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여러분들이 작품 하실 때, 아, 이거 찍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작업하실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거 찍고 있는데, 오늘 이거 찍는 이유는 원단으로 작품을 할 때, 특히나 가방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문하셔가지고 그림도 그릴 텐데, 우리 원단 가방에 보면 밑면이 이렇게 나오는 가방들이 있어요. 얘는 상당히 큰 가방입니다. 이쪽 부분이 15고, 여기에서 이쪽까지 길이가 35 정도 되고, 높이가 저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긴 가방인데,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부분에, 요 밑, 면의 부분에, 여기 화이트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화이트이기 때문에 요 밑면의 물감으로 채색을 좀 해줘야지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좀 보여드리고요. 이런 부분의 풀이랑 배경 처리가 좀 많이 될 때는 어떤 붓으로 해야지 좀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역시나 오늘도 작품을 좀큰 작품이기 때문에 그려서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설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그림을 그렸던 색을 좀 약간 진하게 해서 밑에를 칠해준 다음에, 얘네들이 가방은 바닥에 닿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얀 부분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너무 새까매서 보기가 너무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아지 풀도 따라서 하시고 할 텐데, 다른 꽃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방에, 물론 꽃들도 그리면 예쁘지만, 저는 이게 조금 그린 계열로 지금 그려놓은 거는 좀 싱그러운 느낌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하나 여름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린 계열로 강아지풀로 그렸거든요. 자, 여기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백붓으로 전체적으로 펴주고요. 얘네들은 이런 여백을 좀 빼준 다음에 위로 쭉 올려서 강아지풀을 그려주면 될 거고요. 강아지풀을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는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순서는 우리가 배울 때 강아지 씨앗을 먼저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방향 따라서 수염이 달아지고, 자, 줄기를 힘주고 쭉뺀 다음에 잎을 그려줘서 완성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작품을 완성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드실 때 사이즈가 큰 거와 작은 거를 작업을 하실 때는 붓의 선택이 좀 달라지면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거든요. 얘가 어때요? 강아지 풀이 자잘하게 작게 그린다고 붓을 작게 하는 것보다 이 자체가 가방 어디에 들어갈 건지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붓 선택이 돼야만이 시원하게 표현을 하고 멋지게 완성이 될수 있게끔 그려지니까 큰 사이즈에 그리는데 아주 작은 붓으로 한다거나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기도 하지만 시원한 느낌보다는 조금 딱딱하고 약간의 답답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작품을 하실 때는 큰 붓을 사용하시고 백에 배경을 넣어주고 싶을 때는 백붓으로 세워서 물의 양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이런 데 부분은 좀 번져도 되기 때문에 번져도 멋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형태가 조금 나와 똘똘하게 나와야 되는 그 부분은 번지면 좀덜 이쁘지만 이런 데 밑에 이런 부분은 번졌을 때 훨씬 배경이 좀더 멋지게 보이니까 큰 붓을 선택하라는 거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잠시. 그래서 참고하시라고요. 다음에는 제가 또 화선지에서 그림 그릴 수 있는 거를 이제 꽃일지 열매일지 제가 미리미리 정해놓은 것보다는 그날그날 제가 어떤 영상을 어제 올렸나에 따라서 구독자분들이 계속 지금 보고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 이런 것들이 올려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하는 거를 먼저 뽑아서 영상을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잠시 쉬면서 다른 작품 주문권을 하다가 쉬면서 이거를 찍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라서 이제 좀 머리가 맑아지면 다시 먹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